자, 요가 쉬지 마세요. 요가 쉬면은 그 강퇴합니다. 캠을 좀 여기다 맞, 캠을 이렇게 너무 크게 만들었다, 여기다. 너무 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굳이 안 맞춰도 될 것 같다. 자, 갈게요. 자, 2003년 8월 28일 오후. 저도 뭐 이 내용은 잘 몰라요. 저도 이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냥 받은 거라서 일단 볼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한 은행에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짤막한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이 남자는 창구로 다가서서 직원에게 종이 쪽지로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 종이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지금 당장 은행 금고를 열 수 있는 직원들을 불러 신속히 이 가방에 25만 달러를 채우시오. 허용된 시간은 단 15분이오. 그는 은행 강도였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는 아무런 무기도 꺼내지 않았고 위협적인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원은 그를 천천히 살펴보다 남자의 목에 걸려져 있는 이상한 물건을 보게 된다. 그러자 은행 강도는 자신의 목에 폭탄이 달려있다고 얘기했다. 은행 직원은 놀라 당장은 금고를 열 수 없다고 말하고 수납대에 있던 현금들을 모두 모아 남자가 갖고 있던 가방에 8,700달러를 채워 돌려주었다.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와, 은행 강도는 그 가방을 받아서 자신의 차를 타고 유유히 은행을 빠져나갔다. 은행 강도가 떠난 지 20분 뒤 경찰에게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런데 의아스럽게도 도주하는 차량을 붙잡은 것이 아닌 한적한 도로에 차를 세우고 밖에 나와서 서 있던 모습을 체포했다고 한다. 경찰에 체포된 후 범인은 절규하며 소리치기 시작했는데 나는 은행 강도가 아닌 인질이다. 목에 폭탄을 채운 사람들의 협박을 받았다. 곧 폭탄이 터질 것이다. 도와달라며 소리쳤다. 이 남자는 당시 46세로 피자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브라이언 웰스였다. 그는 같은 가게에서 30년 가까이 배달원으로 근무해 성실한 종업원이었다. 웰스는 경찰에게 자신이 이렇게 된 사연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주문을 받고 피자 배달을 갔다가 흑인 3명에게 인질이 되었다는 것. 그들이 총으로 위협하여 자신의 목에 폭탄을 부착해 그 상태로 은행에 가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 이러한 지시를 어길 경우 언제든지 목 밑에 폭탄을 터뜨린다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와.
이건 진짜예요. 곧 터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그렇게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고 시간은 점점 흘러 25분이 지나갔다. 그런데 웰스의 목 밑에 달린 금속 상자에서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고 소리가 조금씩 빨라졌다. 이윽고 펑!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졌고 웰스의 가슴에는 주먹만한 구멍이 뚫린 채로 현장에서 직사했다.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기 3분 전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사진이죠. 경찰은 웰스의 차를 수색하여 증거물을 찾기 시작했고 차 안에서 어떤 문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놀랄만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땡땡거리에 있는 땡땡은행으로 가 창구 직원에게 요구 조건이 적힌 쪽지를 조용히 건네줄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지시된 장소로 와서 다음 지시서를 찾을 것. 이 과정에서 당신은 목에 폭탄을 제거할 수 있는 번호와 열쇠를 구하게 되며 이것들이 모두 있어야 폭탄을 제거할 수 있다. 아, 당시 쪽지죠. 열쇠 4개와 조합번호가 필요한 폭탄의 자물쇠 부분이고 다음 장소 지시서 사진입니다. 와, 실사판 소우 사건. 폭탄은 55분 뒤에 폭발하니 스스로 폭탄을 제거하려는 어리석은 노력은 하지 말 것. 만약 당신이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폭탄을 터뜨릴 것이며 우리의 지시사항만 잘 따른다면 당신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시서의 맨 끝에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되어 있다. 진짜 잔인하다. 잔인하네요. 진짜 잔인합니다. 터진 폭탄을 조사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폭탄이었고 폭탄을 해체하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기 위한 트릭도 숨겨져 있었다. 이것은 상당한 공학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또한 웰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닌 지팡이 모양으로 개조된 샷건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진들입니다. 사진들도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들은 이 지시서를 따라 다음 지정된 장소로 이동했지만 그 장소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즉 경찰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웰스가 죽은 당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 충격적인 피자 배달왕 브라이얼 웰스의 폭발 사망사건은 곧바로 TV와 신문 등에 보도되며 조용했던 이 지역을 한순간에 공포로 몰아넣었다. 사건 다음날 지역 기자 두 명이 웰스가 처음 협박을 받게 되었다는 장소로 취재를 하기 위해 찾아갔지만 아쉽게도 그곳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경찰들에 의해 막혀 있었고 낙심하여 주변을 둘러보던 두 사람의 눈에 인근의 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다. 넓은 벌판에 뜬금없이 홀로 있는 외딴 집 앞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한 남자가 그들을 보고 있었고 두 기자가 인사를 하자 남자는 자신을 빌 로드스테인이라고 소개했다. 빌 로드스테인의 사진입니다. 당시 59세였던 빌 로드스타인은 평생을 이 지역에서 살아온 독신 남성이고 그는 마치 영문학과 교수처럼 유식한 단어를 쓰고 우아하게 말하며 여러 외국어에도 능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그저 우연히 만난 사람 중 한 명이라 생각했는데 웰스 사건이 난
웰스 사건이 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9월 어느 날 그가 9일로 긴급 전화를 하면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집 차고에 냉동된 시체가 있어. 냉동고에 시체가 있단 말이오! 경찰이 확인해보니 꽁꽁 언 한 남자의 시체가 냉동고에 들어있었고 경찰은 즉시 그를 체포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이 시체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아왔으며 고통에 못 이겨 유서까지 써두고 자살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로드스타인의 집 책상 서랍에 그가 썼다는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 따르면 얼어붙은 시체의 남성은 제임스 로든이며 자신이 로든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의 죽음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이하게도 그의 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웰스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로드스타인이 제임스 로든을 죽이지 않았다면 제임스 로든의 시체는 어떻게 해서 로드스타인의 집 냉동고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빌 로드스타인의 증언입니다. 로드스타인의 증언은 이렇다. 웰스의 목 폭탄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인 8월 중순 로드스타인은 과거의 여자친구로 사귀었던 메조리 암스트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암스트롱이 당시 살던 동거남 제임스 로든과 돈을 놓고 말 타음을 벌이다 총으로 로든을 죽였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시체를 숨겨둘 장소가 필요하다며 전 남자친구인 빌 로드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로드는 과거의 애인을 도와주기로 결심. 시체를 자신의 집 냉동고에 5주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과 암스트롱이 자신도 죽일 수 있다는 생각에 결국 9.11에 자신 신고를 한 것이었다. 경찰은 로드스타인이 신고를 한 다음 날 메조리 암스트롱을 체포했다. 동거남을 살해한 암스트롱은 그녀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고 긴 재판 끝에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웨이스의 목폭탄 사건은 사건 당시 남은 여러 가지 물리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무궁무진에 빠져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잊혀져 가는 듯 싶었다. 그런데 2005년 4월 어느 날 웰스 사건을 담당한 FBI 수사관에게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다. 암스트롱의 제임스 로든 살해 사건이 사실은 웰스 목폭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즉시 경찰들은 교도소를 찾아가 암스트롱을 면담했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시체 처리를 도와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한 로드스타인의 말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유서에 쓴 내용은 모두 자신과 치밀하게 논의한 끝에 작성한 거짓이었다고 자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 교도소로 옮겨준다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겠다며 조건을 제시했다. 메조리 암스트롱의 자백입니다. 그녀는 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자백했다. 그녀가 목폭탄
못한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자신은 그 모의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이 복잡하면서도 기묘한 계획은 모두 빌 로드스타인의 계획이라고 지목했다. 냉동 지체를 신고한 것도 웰스 목 폭탄 사건을 서둘러 덮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은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 빌 로드스타인, 동거남 살해 사건의 피해자 제임스 로든, 또한 은행 강도를 수행했던 피해자 브라이언 웰스가 모두 공범이라는 것. 2005년 5월 미궁에 빠졌던 목폭탄 사건의 미스터리는 그녀의 돌연 자백으로 인해 빌 로드스타인에게만 자백을 받으면 모든 사건이 해결된 상황이었으나 그는 이미 1년 전 림프암으로 사망했고 주모자로 지목된 사람, 은행 강도로 수행한 사람 모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의 전문은 모두 암스트롱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신뢰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변의 증언들은 모두 참부 증언이었을 뿐 사건은 다시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2005년 말 사건의 실마리는 엉뚱한 데서 나왔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 중 모두 사망하고 암스트롱만 남은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이 사건에 가담되어 있다는 정보였다. 케네스 반스, 마약 판매상인 그는 메조리 암스트롱의 오랜 친구인데 웰스 사건이 벌어진 뒤 주변의 몇 사람에게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부 관계자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였다. 반스는 암스트롱이 자백한 사건 진술에는 없던 인물이기에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된다. 수사관들은 반스를 내려다 놓고 형량을 빌미로 그를 압박하였으며 그는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다. 반스의 진술은 암스트롱의 주장과 차이가 났는데 사건의 모든 계획의 주모자는 빌 로드스타인이 아닌 메조리 암스트롱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은 암스트롱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변의 남자들을 총동원해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다. 암스트롱은 그의 아버지 해픈 씀씀이 때문에 유산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은행 강도를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반스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었으며 수사관들이 다른 경로로 통해 확보한 정황들과 잘 맞았고 그렇게 웰스 사건이 벌어진 지 4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다음엔 2006년 메조리 앤 암스트롱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피자 배달원 목폭탄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었다. 그런데 전 FBI 수사관 피셔 요원은 경찰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피자 배달원이 은행 강도를 벌이다 목 밑에 폭탄이 터져 죽었다는 엽기적인 소식을 들은 이래 개인적으로 치밀하게 추적해 오고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기사와 증거들을 분석한 결과 메조리 암스트롱은 이 범죄의 총지휘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피셔의 의견에 따르면 범인은 애초에 훔친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경찰들이 자신의 손에 놀아나는 걸 즐기고 있었고 암스트롱은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었기에 계획을 짤 수 있는 두뇌와 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빌 로드스타인 뿐이므로 그가 진짜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과연 그들 중 누가 이 복잡한 사건의 진짜 범인일까? 그는 과연 선량한 피자 배달원이었을까? 이 사건을 계획한 흉악한 공범이었을까?
녹화 종료할게요. 이런 씨벌. 뭔 말인데 그래서? 에이 뭔 말이야? 아이 씨발 나 잠깐만 글 잘 읽으려고 신경만 써. 뭔 말이야 이거? 야 여기까지 뭔 말이야 이거? 야 너 남뚝박대가 놀러 와봐. 야 일로 와봐. 아 씨발 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야 내가 뭐 범인 뭔데 뭔 말이야 몰라. 뭐 나 암스트롱 뭐 암스트롱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어. 난 내 지금 기억에. 잠깐만 야 이게 끝이야? 뭐야 실사 아 이거 내가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 아 나 오늘 게스트 준비하느라. 잠깐만 야 남뚝박대가 너 나 지금 나 통화해봐. 너 글자를 잘 읽으라고. 글자 잘 읽었으면 내가 아나운서 했지. 내가 지금 방송하고 있겠어? 어? 아 미안합니다. 예? 못 읽어서 미안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저도 잘 읽고 싶었는데. 아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아 저도 잘 읽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 해봤고. 아 진짜 범인은 아직도 누군지 모르. 그러니까 아 채팅이 너무 웃겨가지고 솔직히 채팅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 씨발 그 좀 적당히 봐줘야 되는데 채팅이 너무 웃겨가지고 집중 나도 하고 있다가 그냥 쌩까고 채팅 안 보고 그냥 방송 봤어. 그냥 읽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존나 좀 뭐라 해야 되지? 부금 잔잔한 거 하지. 아니 나 처음 해봤는데 아 이거 하다 보면은 아 늘겠죠. 아 나 진짜 처음 해봤어 미스테리. 아니 글 잘 읽으라고 그랬다는데 귀엽다고. 아니 진짜 처음 해봤어요 처음. 아 나중에 내가 유튜브 보고 아 이 부분이 족같구나. 아 이 부분이 내 족같구나. 난 그 처음 해봐서 글을 잘 읽고 이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거에 초점을 두고 나는 읽었지. 솔직히 나 이거 다시 봐야 돼. 나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 하나도 몰라요. 네. ASMR로? 아 혹시 이 마이크로 하라는 건가? 한개 감사합니다. 올리지 마. 아 왜? 아 저. 그래서 피자는 도미노 파자냐? 몰라. 피자는 도미노. 아이 진짜 이런 걸로 장. 아 이걸로요? 아 이 마이크로. 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요? 아 막 예를 들면은 아. 아 왜? 왜 안 올리게 해요? 아 뭐 예를 들면은. 부금은 많어. 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은행에서부터 이 사건은 시작됩니다. 이 마이크? 40대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짤막한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다. 이 남자는 창구로 다가서서 직원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내밀었는데 그 종이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지금 당장 은행 금고를 열 수 있는. 아 이 마이크. 아 다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뭐 아 몰랐어요. 나는 이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혼자 따로 녹화하라고요? 미친 새끼. 진짜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네, 진짜 어이가 없다.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마이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연기가 중요한 거야. 알았어 이 새끼야 너가 해. 그러면 새끼야 난 모르겠으니까 최대한 해봤어. 나는 중간에 너 추리도 넣어줘. 병신같은 생각이라도. 알았어 한번 내가 읽고 왔어야 돼. 미안하다 야 빡대가 미안하다. PPT는 내 잘못이야. 내가 한번 읽고 왔어야 되는데 읽을 정신이 없었어 진짜로. 나 오늘 이거 준비하기도 빡셌어. 오늘 윤희나님은 어떻게 방송을 끌고 갈까 요거 신경 쓰기도 힘들었어. 남순님이 범인 물결표. 아 동생님 119 감사합니다. 나이샷 고맙습니다. 아예 알았어 내가 모르겠어. 그래서 피자 어디 거냐고. 아 몰라요. 아이씨. PPT 재밌다. 또 보고 싶은 거 보고 싶다 다른 거. 아 또 있어요. 또 있긴 있어. 막 몇 개 있어. PPT 있어. 나
두 개 더 있지? 지금 몇 개 더 있지? PPT? 어... 나 세 개 더 있네, 세 개. 세 개 더 있네, 세 개. 빅토리아 시크릿이랑 레전드 모델 탑이랑 요즘 대세 편의점 음식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배우 세 개 있네. 저 PPT 만들어준 그 PPT 만들어준 분들한테는 제가 고마워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PPT 만드는 이 값어치를 뭐 돈으로 따진다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뭐 치킨 한 마리라도 뭐 피자라도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기프티콘 하나라도 부담되시면 기프티콘으로 제가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네. 네. 모든 어떻게 만들었다. 네. 구름이든 남토박 대가리든 전부 다.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안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본인 만들어 주신 분들도 저를 위해서 뭔가 바라는 거 없이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저도 고마움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저도 마음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고 저도 기분이 좋아요. 아시겠죠? 실화 공포가 핵꿀잼이야. 아니 무튼. 아니면은 뭐 부담되면은 뭐 PPT 만들어주면 뭐 블랙 걸만한 상황이 나오면 블랙 1의 면제권 뭐 이런 거 드릴게요. 그런 거 드리지 뭐. 살 빠지지. 살 많이 빠졌지. 그것도 괜찮지 뭐. 구름이는 일단은 블랙 면제권이 한 두 개 있다고 보면 되지. 두 개? 두 개 있나? 개당 한 번. 최대 몇 개? 아니, 만들어준 수만큼. 수만큼. 만들어준 수만큼. 잠시만요. PPT 하나 더 칠까요? 더 보고 싶으세요? PPT 하나 더? 알았어. 일단 소통 좀 하고 에나벨 하자. 에나벨이요? 내일 보자. 아니 뭐 내일 아니 PPT가 이게 1부 때 칠 수 없는 PPT들이 있어. 은근 중독 있다. 그치? 흐름 끊겨. 편의점 보자. 막간 탐방 없냐? 막간 탐방을 아니지. 그러면 그냥 바로 가는 게 맞지. 바로 가는 게 맞지. 이게 흐름 끊기지. 이게 탐방 갔다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 몰입 PPT로 몰입을 하면서 보다가 탐방으로 가면 몰입하듯 PPT 보던 사람 나가. 나가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안 좋은 거고. PPT 하나 더 칠게요, 그러면. 요즘 대세 편의점 이것도 괜찮. 요 에나벨? 에나벨 거고. 에나벨이 없는데요? 에나벨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에나벨은 어디서 죄송한데 어디서 나온 에나벨은 어디 있는데요? 누가 줬어요? 줬는데 내가 지금 뭐 삭제한 거야? 영화다. 아, 그 영화가 무섭다고요? 미친놈. 자, 그러면 PPT 하나 더 칠게요. 요즘 대세 알수록 잠깐만. 요즘 대세 편의점 음식 파헤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요즘 대세 편의점 공포가 없어요. 공포 이거 말고 없어. 아, 남톡박 대학 수고했고 연락 문자 좀 하나만 줘 형한테. 요즘 대세
편의점, 음식, 음식, 파헤쳐 보자. 빅토리아 시크릿은 비키니야, 비키니. 공포 PPT 많이 만들어줘. 구름아 부탁할게. 너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부탁할게. 사랑한다이. 빡대가 사랑한다이. 아이 공짜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야. 아 난 전혀 공짜 뭐 이런 거 싫어해. 나 공짜 되게 싫어해. 난 공짜 바라지 않아. 아 나 공짜 공짜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걸로 갈게요. 이걸로 갑니다. PPT 그거. 요걸로 갈게요. 편의점으로. 어떻게 에? PPT 이거 내가 골라 볼게. 아 잠깐만. 내가 아름다운 배우도 한번 클릭해 보고 내가 한번 봐 보고 내가 고를게. 내가. 잠깐만. 역사상 아름다운 배우는 지금 좀 아닌 것 같고 빅토리아 시크릿 한번 봐볼게. 내가 고를게. 아 슬라이드 쇼 잠깐만. 이런 개 씨발 이거야. 빅토리아 시크릿 레전드 PT 이거야. 야 플레이하는데 동영상 재생이 왜 안 되는 거야 개새끼야. 어디 누가 만들었어 이거. 아니 좋은데 이거 왜 영상이 플레이가 왜 안 되는 거야.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좀 이거 뭐지 빅토리아 시크릿은 다음에 내가 좀 약간 술 처먹거나 막 담배 그냥 담배 19세 걸고 그때 할 때 이거 치는 게 낫겠다. 지금 보니까 확실히.